식염수를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관리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제작진. 꾸준한 노력으로 혈당관리에 성공한 70세 문한숙 씨. 걷고 또 걷고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좋아 보이는데. 매일같이 와서 하루에 만 보씩 걷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 나무도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꽃도 쳐다보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 다리 근력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걷고 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무척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어느 날부터 컨디션이 좀 좋지도 않고 입이 마르고 막 그래서 당뇨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치가 223 나오더라고요. 아, 벌써 웬 당뇨 그러면서 아, 그럼 지금부터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10년 전 예상치 못한 당뇨 진단에 충격을 받았다는 문한숙 씨.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에 더욱 당황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중식을 해가지고 먹는 게 또 기름기 있는 면 종류 그런 거를 많이 먹고 아침부터 무슨 탕수육에다 뭐 밥 그렇게 막 먹는 걸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어머니부터 형제들까지 당뇨 가족력까지 있었던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식당 일을 핑계로 무려 30년간 운동 대신 잘못된 식습관만 지속한 결과 당뇨를 진단받게 된 것. 당뇨로 인해 한 번 무너진 건강은 연쇄적으로 문한숙 씨 건강을 위협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런 계단도 못 올라갔어요. 왜요?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협착증 진단까지 받았거든요. 당뇨 진단을 받고서 그렇게 근력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 짧은 거리 같지만은 여기도 무척 힘들었어요. 이런 거리도. 당뇨 진단 후에도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는 그녀. 협착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앓게 되자 혈관 건강과 면역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매일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며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문한숙 씨. 과연 현재 그녀의 혈당은 어떤 상태일까? 공복혈당을 측정한 결과 99로 지금은 정상 혈당 수치를 되찾은 상태. 너무 좋지요. 기분이 이렇게 내려갔네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막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도 이거 혈당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 무지 힘들죠. 근데 이제 저만의 운동 관리법도 있고 식단 관리법도 있어요. 문한숙 씨가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건강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봤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다리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과연 뭐라는 것일까? 내가 예전에 당뇨하고 협착증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다리 운동이라도 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당뇨와 협착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까지 갔었다는 그녀가 찾은 맞춤 운동법. 앉아있다가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가는. 앉아서 혈당 낮추는 제자리 자전거 타기. 앉아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이때 근육은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당뇨 진단 이후 소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있다는 문한숙 씨. 과연 그녀는 흑염소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그런데 그녀의 식탁 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흑염소는 어디에도 없다? 아, 그게 제가 흑염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네, 그럼 잠시만요. 흑염소를 먹는 그녀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 검은 액체가 흑염소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을 때 매일 한 잔씩 검은 물을 챙겨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바로 제가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흑염소 진액이에요. 당뇨와 협착증을 진단받으며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마시기 시작했다는 검은 물. 꾸준한 운동과 함께 그녀가 혈당 안정과 기력까지 되찾기 위해 흑염소를 챙겨 먹는 방법은 바로 흑염소 진액이었던 것. 제가 당도 높고 또 협착증으로 해서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흑염소 진액을 먹으면서부터 그 당도 많이 신기할 정도로 내려가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흑염소의 여러 효능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아라키돈산 성분입니다.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흑염소 속 풍부한 아라키돈산 성분은 체내 인슐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염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아라키돈산. 실제 아라키돈산 섭취가 당뇨 예방을 돕고 항산화 능력을 키운다는 실험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절벽에서 생존하는 검은 보양식 흑염소 진액. 꾸준한 흑염소 진액 섭취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문한숙 씨는 이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흑염소 진액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고 있다는데 그 방법이 궁금하던 그때 거실을 울리는 오독오독 소리. 어머니 근데 아그작 소리 나던데 뭐 사탕 드신 거예요? 아 예, 그 사탕은 아니고 제가 흑염소 진액을 먹으면서 먹는 게 있거든요. 아 어떤 거예요? 네, 잠깐만요. 어? 다 먹어버렸네? 다 드셨어요? 네. 뭐예요? 제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혈당 관리를 위해 흑염소 진액과 꼭 함께 먹는다는 식재료. 제가 흑염소 진액이랑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밤이에요. 흑염소 진액과 밤을 함께 먹는다? 흑염소 진액하고 밤을 같이 먹으면은 이 조합이 맞아가지고 참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먹고 있어요. 흑염소 진액과 밤을 함께 먹는 것은 혈당 관리와 기력 보강에도 참 좋은 조합인데요. 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이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지녔는데요. 흑염소를 드실 때는 찬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능이 반감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밤처럼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건강과 씹는 재미까지 함께. 과연 맛은 잘 어울릴까? 밤의 단맛이 딱 그걸 쓴맛을 딱 쓴맛을 잡아주고 응. 아주 맛있고 먹을만하죠. 왜? 밤 외에도 견과류와 함께 흑염소 진액을 섭취하기도 한다는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 속 아라키돈산 성분은 각종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D를 비롯한 지용성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합이라고 한다.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으로 당뇨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문한숙 씨.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흑염소 진액 그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주. 단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은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흑염소 진액은 하루 140ml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